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 111회째인데요. 모든 성도의 성화의 표상이 되는 야곱이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어 간다 그것이죠. 야곱의 인적 사항을 첫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첫 아들은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그의 생애 동안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시련이 따라오는 것인데 야곱에게는 특별히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그의 인적사항을 보면은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사람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계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아, 실바, 라헬, 빌라 등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 아들들을 낳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 선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두 번째 야곱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는데요.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주전 2006년에서 주전 1859년경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관한 토착 정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거주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인 이 야곱은 그 집안은 그곳에서 살 때에 결국은 유랑 방랑 생활하는 하나의 이주민으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정착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주민으로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고 그들이 부모들이 살았던 밧담 아람에서 자주 왕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것으로 인식되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중요한 생애는 첫 번째로 초기 가나안 시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가나안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한 것을 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란으로 갔을 때를 보면은 하란에서 도피해서 베데르로 가다가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란에 도착해서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하란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시절을 다시 맞게 되는데요. 그때 거기는 보면은 얍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하는 자녀들이 살인극을 벌리는 모습도 비참한 모습도 보고 한탄하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절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거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낳아서 축복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고 결국 애굽에서 사망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내 시체를 옮겨 묻어 달라는 유언을 하고 147세에 야곱은 죽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성품을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 넷째로는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그 간교하고 약삭 빠른 자였다. 간교하고 약삭 빠르다.
형의 장작가를 빼앗기 위해서 상당히 간교한 모습을 쓰는 야곱을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근면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였다. 비록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넷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래 참는 인내의 소유자였다. 야곱처럼 인내하는 소유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9장 20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정열의 소유자였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야곱은 자기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정열의 소유자였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여섯 번째 그의 성품을 볼 때에는 위기가 수차례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야곱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구속사적 지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그리고 야곱의 아비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손에서 갈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롯은 언약의 지위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혈통문화는 야곱을 기점으로 하여 서자와 적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선민혈통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 아내를 결국 뒀는데요.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열두 가문이 하나님의 선민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본처의 자녀와 첩의 자녀가 갈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야곱으로부터 새로운 선민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담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보면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곱으로부터는 본처의 아들이나 서자의 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민의 역사를 꾸려나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과 야곱 두 족장의 경우는 그 혈통이 하나님이 전날 예언해 주신 셈족의 축복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셈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번창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에서 번창해가는 모습 또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생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선택하고 하지 않는 것은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자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폭넓게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은 특별히 얍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자기개혁,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중요한 업적을, 공적을 몇 가지 생각하는데요. 첫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열두 지파, 선민의 지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얍복강가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철저한 회개와 간구가 없이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야곱의 변화는 바로 야복강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 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족장, 믿음의 족장도 실수가 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20년간 타향살이를 할 때는 결국 20년간 타향살이 할 때도 엄청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축복을 쟁취하려 하는 인간적인 수단은 자기 자신도 심은대로 걷기 때문에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또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나 물욕주의적인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남을 속이면은 내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받는다는 것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중견훌이라는 것을 보면은 축첩 제도의 그 문제점을 말하고 있고요, 편애로 인하여 많은 가정의 불화의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가 보여준 일부 일처 제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야곱의 가정에는 쉬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선민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야곱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삭을 속임으로 결국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은 열 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공의의 법칙이다. 내가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할 땐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심은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교한 수단,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지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야곱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 축복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작을 획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간교한 수단 방법도 개의치 않고 때로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파란만장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의 야복강변의 씨름도 환도뼈가 부러졌다, 엄청난 골절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참 새로워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처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돌보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또는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으로 장작을 얻었냐 할 때 떡과 팥죽으로 얻었다 이랬는데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떡과 팥죽이라, 팥죽만으로 된 게 아니고 떡과 팥죽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냐 할 때에 27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어머니의 제안으로 에서의 의복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자기를 꾸미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빠를 속임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수단 방법이죠. 또 혹은 어머니의 제안이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고 태중에서 축복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어디에서 사삭다리 꿈을 꾸었냐 했을 때 그것은 루스라는 곳, 그 결국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베델, 루스가 베델로 됐죠. 거기에서 사삭다리 꿈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몇 년 동안 불철주야 수고를 했냐고 했대 20년이라 20년을 불철주야로 일을 했다. 참 우리가 이민생활에도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야곱도 결국은 이민자의 삶에서 20년 불철주야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야곱의 근면성을 봅니다. 한국인은 특별히 근면한데요, 우리는 이민 1세들이 이곳에 와서 불철주야 일을 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어떤 상처를 받았냐 했는데 이것도 보면 창세기 32장 25절에 환도 뼈가 위골되었다. 뼈가 부러지는 참 엄청난 고통이 왔다. 죽기 하며 살기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다마랍에서 돌아온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개명되었냐고 했을 때 결국 그 야곱은 간사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잘못하면 인간 수단 방법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 쉬운데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 예언과 축복이 결국 그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남을 속임으로 사기를 치므로 우리가 내가 일시적인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퀴즈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